좀 요 질문이 참 깊이가 있어서 이걸 언급한 것 같고요. 배움의 끝이 도대체 얼마만큼 배워야 되느냐, 참 깊이 있는 질문 주셨네요. 누가 하셨나요, 이 질문? 선생님이시군요. 주무시네. 이게 제가 저도 미리 공부한 건 없어요. 보니까 이상한 거야. 선생님 엄마들이 어느 날 아빠가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학교에 모시고 선생님이 이게 되게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보고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탁 낚아채면 이 뭐야? 그걸 저는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걸 보고서 아 학부모들도 이제 이상하구나. 애들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때 그해 겨울에 제가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학부모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원서 세 권을 수입해서 그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고민이 참 그 참 마음이 아니죠. 도대체 교사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이 마음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공감해? 거기 어디까지 해야 돼? 어차피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그리고 제가 요즘 학부모 교육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을 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 수 있겠어? 우리 사회. 대학 교수? 없다니.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도 드려. 선생님들, 오성하고 저하고 자매결혼 맺어야 돼. 이렇게 분위기 좋은 학교 처음 봐. 드릴 테니까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3월에 학부모 교육 직접 하죠. 담임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그래야 담임을 만만히 보지라. 우리 담임 뭘 좀 안 해. 그러니까 ADHD 약 먹는 애들도 커밍아웃 안 합니다. 왜냐면 담임이 뭘 하러? 담임 어리게 생겼네? 그럼 얘기 안 해. 근데 어리더라도 얘기 탁탁 짚어주고 하면 엄마들이 걱정 못하죠. 이거는 바로 단톡방 아까 드렸던